요즘 그 스님 그 한간에 보면은 그 윤회가 없다라고 막 이렇게 그 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님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부처님 입장하고 예. 또 중생의 입장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부처의 입장에서는 본성불을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스님들 입장에서는 인가도 없고 뭐 이렇게 인과응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중생계 입장에서는 인가란 것은 역력한 것이고, 부처님 당시 때도 이제 인가법을 이렇게 전생사의 어떤 법을 설하기도 하고 또 전생사 인연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렇게 이제 인과응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해온 일이고 사실이고 부처님 예. 말씀이고,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깨닫지도 못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본성불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소홀히 그냥 쳐버린 거, 그런 어떤 입장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그 불자들이 그참 부처님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말씀을 참 받들어서 수행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근간에 와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 스님네들이 그냥 그뭐 윤회가 없고 영혼이 없고 뭐 그렇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참이 중생들은 그 아직 깨닫지 못해서 참 그렇게 탐진치 그 번뇌로 인해 가지고 항상 헐떡거리고 있는 가운데 그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다 무시하고 그 어떻게 보면 윤회가 없다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다그 거역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그 아니겠어요, 스님? 저도 그렇게 깨달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윤회가 다 사라지고 업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윤회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너무 많이 그런 말씀을 가려야 될 부분을 갖다가 스님네들이 가리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교계가 많이 혼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선을 하는 상근기한테는 예. 그런 말이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예. 저 밑에 하근기나 중근기의 원래는 이제 상근기, 하근기 근기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예. 굳이 우리가 이제 나누자면은 하근기, 아직 불교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선적인 표현을 그렇게 이제 강하게 하다 보니 그런 표현을 한게 아닌가. 좀 중근기 정도는 그래도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의지하면서 부처님 말도 옳고 또 근원적인 어떤 깨달음 자리에서 보면은 그 말도 옳고 그렇게 이해가 간다면은, 또 상근기는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중생들한테는 이게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